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뭐 같이 치렀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치러지면서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꼭 뭐 짚어보고 싶은 대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집권 세력이 바뀌었다는 것,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모두 네. 집권 세력이 바뀌었다는 것이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승자가 결정되긴 했지만 승자의 결정 과정의 어떤 득표율 차이들을 보면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승자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거 경쟁이 치열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의 어떤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차원에서 양극화가 그만큼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또 지적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과거에 지역구도 중심으로 선거를 많이 분석을 해왔지만 최근의 경우에는 이른바 세대균열,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세대 간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표출되었던 선거였고요. 네. 젠더균열,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젠더 이슈를 둘러싼 갈등들도 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을 했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년층의 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선거학회에서도 과거에는 노년층 하면 60대 이상으로 뭉뚱그려서 분석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노년층을 분화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그리고 세대,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들이 노년층에도 중첩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60대 이상이라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어떤 카테고리로는 선거 승리라든지 민심을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노년층이 분화되고 있다는 게 이번 올해 선거를 통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해요. 네, 이제 분류와 분석의 범주로서 네. 이제 이 범주가 세분화되고 있다는 게 아주 네. 주목할 부분입니다. 몇 가지 변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뭐 세대 균열이라든지 노년층의 어떤 세분화? 변화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그중에 이제 여소야대 지형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선거는 무엇보다도 승리 연합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집권할 수 없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집권할 수도 없고 결국은 양 정당, 양 이념에 속하지 않는 국민들을 어느 세력이 더 지지를 확보하느냐, 승리 연합을 구축할 수 있느냐인데 이번 선거는 공교롭게도 18대 대선과 매우 유사한 아주 박빙의 승부를 연출했던 18대 대선의 이념 지형과 승리 연합과 굉장히 유사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 19대 대선의 경우는 17대 대선과 굉장히 다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17대 대선이 보수의 압도적인 우위의 대통령 선거였고 그것이 약화되면서 18대에서 박빙 승부를 연출했다면 지난 19대는 이른바 촛불 집회로 촛불 승리 연합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것이 5년 만에 어떤 승리 연합이 해체되면서 정권까지 교체되는 네.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갈 것인가? 다시 2017년으로 회귀해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우위의 19대 대선에 어떤 이념지형으로 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총선이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아직도 그 대선이 끝난 지가 벌써 이제 10개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대선을 치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비난 혹은 비판할 때 그 쓰는 용어를 보면 그렇게 느끼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야당이나 혹은 비판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대선 불복인 거냐, 네. 지금 대통령 불복하지 않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고요. 야당이 된 민주당은 그렇게 적은 표차로 가까스로 이겨놓고 너무 오만방자하다, 너무 그 강공일변도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을 쏘아붙이고 네. 있죠. 네.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별로 진전되는 게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어간 이 시점에도 아직도 대선 그 개표 날에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여야를 놓고 보면 그렇고요. 대통령 임기 이제 시작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사실 이제 7개월 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 비판 여론이라든지 논란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제 지지세가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오르내리다가 최근에는 40%에 근접하고 또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40%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만 어떤 친기업 정책을 펼쳐서 그렇다. 뭐 강공 그 반노조 정서에 편승해서 그런 정책을 구사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렇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어떤 그 노출 외부 노출을 활발하게 해오다가 도어스태핑 약식 기자회견도 중단하고 또 최근에는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외부 노출을 줄이니까 대통령의 말 실수도 부각이 안 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어떤 신비감, 어떤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이 이 지지율에 최근 반영된 게 아닌가. 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 취임 이후 반년 동안 드러났던 여러 가지 실책과 실언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이 돼 있어서 지지율이 상승하더라도 그게 큰 폭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까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추이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대선에서 얻었던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에 접근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지율 그래프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집권했다라는 것, 의회 권력과 사회의 어떤 세력 들에 있어서 여전히 전 집권 세력들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권 초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27%까지 지지율이 하락했던 전례가 있고요. 네. 2년 차 3분기부터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40% 중반대로 5년 차 초까지 그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라는 거죠. 아마 그런 구조를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가장 이상적인 지지율 그래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티핑 포인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단순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걸 잘 풀어냈다라는 자신감만으로 이걸 마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내년에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런 어려움들이 더욱더 실물 경제를 조일 것 같은데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와 내부에서 노동 교육 문제 등의 지나치게 큰 이슈들을 추진했을 때 밀어붙였을 때 과연 이 갈등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여전히 좀 미지수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전남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유독 그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지지율도 낮고요. 어떤 것들이 그렇게 계속 그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그 지지율 자체가 다른 지역과는 달랐죠. 왜냐하면 지난 호남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은 민주당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 호남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 사회적 이익들이 컸기 때문에 이런 이른바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경향들이 있고 거기에 그 선거 패배에 따른 실망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른바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세력을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면서 집권을 했는데 본인도 집권하니까 사실상 내로남불은 마찬가지다라는 네.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호남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7개월, 8개월이 되고 또 그 이상이 가더라도 그 당초 약속했던 것들을 지킬 것 같지 않고요. 여러 가지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법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공기업 인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라고 그렇게 비판했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낙하산들이 정부 산하기관에 내려오고 있죠. 내로남불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호남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사실 그동안이 비정상적이었고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좀 대통령께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단어들이 있죠. 공정과 상식 그리고 최근에는 자유 이런 것들인데 내년에는 이런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소통과 통합을 좀 더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들어가는 단어에 들어가는 통자도 바로 그 통합의 어떤 한자어와 같은 거고 다 어떤 소통하고 통합하고 통한다 네. 이런 그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승용 대표께서는 어떤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까? 저는 뭐 일관성이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신분으로서 했던 약속들을 대통령이 돼서도 지켜나가야 되고, 특히 호남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좀 저발전된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울추를 좀 중앙정부가 더 올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어떤 호남에서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는 적당한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네, 두 분은 좀 더 소통해주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고요.